그래가지고 사연을 봤는데 제가 결혼을 식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5월 달에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아 그래서 프로포즈를 아직 안 했다면서요. 아 그럼 섭섭했겠다. 그러니까. 네, 와이프분 좀 섭섭했겠다. 아직 5월까지는 남았습니다. 아 원래 프로포즈는 결혼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연 신청을 하신 거 남자분이 멋있게 자기가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대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누나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너무 근데 누나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했어. 아니 이분한테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모르는 저기 커플이래 다. 저기 저쪽에 커플. 그 지금 마신 거죠? 네 지금. 이거 봐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아니 이런 쪽 연극이 약해갖고 내가. 근데 제가 이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부케를. 그것 또한 몰래 해야 되는 건데. 다 말해주시네. 근데 이렇게 말 들어도 막상 딱 줄 때 감동적일걸? 왜냐면 내가 되게 유명한 또 꽃하는 친구한테 되게 직접 음방 네 예쁜 꽃 해갖고 왔거든. 아 저쪽 빨리 뭐 빨리 시키라고 그래. 당황하셨네. 다 걸려 들통 나갖고 지금. 지금 저 모르는 소리예요. 이따가 저기 남편이 프로포즈 하려고 우와. 신청했대요. 이따가 이렇게 되게 축하 좀 해줘요. 저희 혹시 두 분이 프로포즈 할 생각이 없나요? 이거 하니까 같이 해요.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는 게 이거 하니까 저쪽에 애기 갖고 오신 분 누가 프로포즈하러 내가 제가 또 이해성도 이게 맛있겠다. 빼야 되나? 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잠깐의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신랑이 와이프에게 프로포즈 부케고 이거는 신부가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아들인다는 받아들이실 때 네. 아 우리 다 같이 축하해로 네. 네, 다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분풀 네. 갑자기 분위기 프로포즈 갑분풀 오빠들 사회 봐주세요. 네,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남편분께서 준비하셨다고. 예, 평소에 지붕이의 막걸리 되게 애청자신데 꼭 이 자리에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 맞죠? 결혼한다? 네, 프로포즈 준비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좀 써온 게 편지. 아. 아. 자 그러면은 주력해 주세요. 예, 남편분이 이제 반무릎 정도 꿇어주시고 자 프로포즈를 할 텐데 마음에 들면 꽃을 받아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니킥을 날려주세요. 네. 얼굴에 막걸리 뿌려주세요. 네. 세상 하나뿐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 원경이에게 원경아 우리 만난 지 오늘로써 벌써 1주년이야. 2018년은 정말 오빠에게 가장 행복한 해였어. 원경이를 알게 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아름다운 이쁜 서연이도 태어나고 10살이나 많은 오빠를 만나서 갑자기 생긴 아이와 점점 힘들어지는 몸을 관리하며 살림도 하고 오빠 챙겨주느라 많이 힘들었지. 오빠가 항상 잘해야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 조금만 지나면 100일이고 점점 커가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 앞으로 서연이 엄마가 아닌 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 방원경으로 사랑 듬뿍 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우리 고동이와 냉이와 함께 다섯 식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정말 정말 사랑해. 2019년 1월 27일 남편 박일환. 와 축하합니다. 아 남편 아이고